애쓰거나 노력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생각 자체보다 우리가 느끼는 감각 그 자체를 알아차리고 내맡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각을 생각으로 바꾸지 않고 감각 그 자체가 알아차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감각 그 자체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감각된 지각을 언어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이며 깊은 영적 훈련이고요.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고 내맡기는 삶은 내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할 것들이 없기에 짐이 없는 매우 가벼운 영혼, 자유로운 의식 상태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삶을 의미합니다. 에고는 어떤 곳에서건 어떤 우월감을 찾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요. 우리는 언제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항상 자신의 에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모임에 나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면 항상 에고가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자신을 어딘가에 위치시키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잘생겼나? 더 똑똑한가? 더 부자인가? 아니면 혹시 나보다 이 사람이 더 부자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에고는 자신을 위치시키려고 시도하고 그것은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이끌고 가는데 둘 다 에고인 것입니다. 욕구가 소유보다 훨씬 더 에고를 살아나게 한다 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에고의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목적이나 원하던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예쁜 집을 샀다면 예쁜 물건을 집에 두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 좀 더 큰 집이 필요할 테고요.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문제가 에고의 상태인 것입니다. 어떤 것도 에고를 오랫동안 만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에고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에고가 미래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는 에고가 미래에 대하여 과도한 중요성을 주는 데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어떤 시점에서 스스로 완벽해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무언가를 더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멈추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해 만족하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이 실제로 진실인지 환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살아보는 경험이 필요한데요. 무엇을 성취하던 무엇을 얻던 상관없이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항상 관가해 왔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에고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단언컨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 이 순간입니다. 현재의 순간이 에고 상태의 의식에서 벗어나는 실제적으로 가장 쉬운 출구이며 그것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이 순간에 현재할 때 에고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깨어있는 의식의 현재 상태인 현존만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원하는 곳인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즐거운 과거의 기억을 생각할 때 그것은 동시에 현재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무엇을 기억해 내던지 그런 일들이 생겨났을 때는 기쁘던 슬프던 상관없이 그것들은 과거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과거 속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지금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무언가를 기억할 때 그것을 언제 기억하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뭔가 일어날 일을 생각할 때 그것을 언제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지금이죠. 그리고 실제로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은 언제 벌어지고 있나요? 지금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삶도 지금과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대단히 중요한 깨우침인데요. 왜냐하면 에고는 끊임없이 지금을 관가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과거와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과거와 미래에 훨씬 더 많은 중요성을 부과하고 있으며 지금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깁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현존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생동감이 있어지고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기던 상관없이 평온하고 순수한 존재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어떤 미래이든지 그 미래가 지금 여기로 오게 되면 그것은 단지 지금이 될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 남은 인생의 여정을 위한 토대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면에 있는 에너지를 원하지 않더라도 이미 소유한 것과 앞으로 원하는 것 사이에는 충돌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고요와 평화로움을 원하고 깊은 살아있음이 감정도 원할 겁니다. 그것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갈망일 테고요.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존재이죠. 지금은 주로 내적 현실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적이든 외적이든 간에 우리의 내적 현실이 무엇이든 그것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유일한 실제는 지금뿐인 거죠. 거창한 일이 아니라 오직 지금이 현실일 뿐인 것입니다. 받아들임은 진정으로 그래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그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순간 나의 몸이 너무 활동적이게 느껴진다면 그래 좋아 나의 마음이 활동적이게 허락하자 라며 스스로가 나의 행동에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를테면 과거에는 싫어했던 것들조차도 현재의 순간에 받아들인다면 그 상태 주위에 약간의 공간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전에는 싫어했던 집착이나 속박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이것이 있는 그것이야 그러니까 있게 허락하자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부에서 그 속박을 둘러싸는 약간의 공간을 감지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별로 크지 않는 작은 공간일 것입니다. 약간의 공간이 느껴지는 순간 이것이 있는 그것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그런 후에 그 공간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속박이나 집착보다는 그것을 둘러싼 공간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깨어있는 관심을 속박을 둘러싼 공간에 두는 것은 있는 그것에 대한 받아들임과 함께 올 것입니다. 이때 공간을 더 많이 감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간이 마치 점점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그것들은 더 이상 주된 관심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공간을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되며 그 상태를 위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항복은 모두 고통에서 현존으로 가는 하나의 길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고통에 대해 항복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고통을 겪어서 완전히 고통에 질려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항복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단계에 이르면 고통의 대부분은 스스로 만든 것이란 걸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그것은 고통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죠. 고통은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인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고통을 겪었음을 깨달은 순간이 찾아오면 오직 여러분이 인생에서 진정으로 충분히 고통을 겪었을 때 비로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고통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은 훌륭한 스승입니다. 고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적 스승이죠. 그 시점이 다가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충분히 고통을 겪었어 라고 깨닫게 되는데요. 충분한 고통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이 인간적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라는 말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된 시점에 도달한 것이죠. 넓은 의미로 보면 고통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 자신이죠. 모든 종교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은 고통이 끝냄이며 심지어 예수의 가르침에서도 위대한 가치를 지닌 진주를 발견하는 것, 즉 하늘의 왕국을 발견하는 것은 여기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고통스러운 삶이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고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필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그 어떤 깨우침도 영적인 진화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로 주된 스승이기도 합니다. 부다는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고통을 멈출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2600년 전에 그 내용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순간 더 이상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게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너무 끔찍해 라는 해석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한 것이죠.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어 그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있는 그대로의 그것과 정신적인 논쟁을 하지 않는 새로운 삶의 길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스스로에게 가하는 고통이 결말이기도 하고요. 만약 내가 더 이상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가능한 한 자주 내부의 몸을 자각하고 그럼으로써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누군가를 기다릴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잠시 멈추고 하늘과 나무와 꽃과 연인 또는 아이를 바라볼 때 그것과 함께 자기 내면이 살아있음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심 혹은 의식이 일부를 형상 없는 차원에 머물게 하고 그 나머지는 외부의 형상 세계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또는 외부 상황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아주죠. 생각하고, 느끼고, 지각하고, 경험할 때의 의식은 형상 속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각, 하나의 느낌, 하나의 감각, 하나의 경험으로 환생을 하는 겁니다. 불교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벗어나고자 희망하는 윤회의 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밖에, 지금의 힘을 통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이 취하는 형상을 완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은 지금이 본질인 공간에 내적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을 통해 여러분은 내적으로 공간이 넓어지죠. 형상 대신 공간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진정한 시각과 균형을 가져올 것입니다. 단순한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자마자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의문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중요성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에서 의미를 빼앗아 버리는 나날이 일상에 갇혀 있다고 느낍니다. 삶이 어느덧 자신을 지나쳐 가고 있거나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업이 요구하는 일들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혹은 경제적 문제와 삶의 조건에 꼼짝없이 묶여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권태로 소진이 되어갑니다. 정신없이 바쁜 생활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침체의 늪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가 약속해주는 자유와 더 넓은 삶을 원합니다. 부가 제공하는 상대적인 자유를 이미 누리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없음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죠.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는 것을 대체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진정한 혹은 주된 목적은 외부 차원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누구인가와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의식 상태와 관계가 있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는 내면적인 목적과 외부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목적은 순수한 있음과 관계된 것이고요. 이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외부적인 목적은 행동과 관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2차적인 목적입니다. 내면의 목적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행동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받아들임, 즐거움, 열정입니다. 각각은 의식이 특정한 진동 주파수를 대표하죠. 가장 단순한 일부터 매우 복잡한 일까지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셋 중 하나가 작동하도록 특별히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받아들임, 즐거움, 열정이 어느 상태에도 있지 않다면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즐겁게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최소한 그것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임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받아들임이란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이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요구함으로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받아들임이 상태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그 일을 하는 동안 평화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평화로움은 미묘한 에너지 파동으로 당신이 하는 일 속에 흘러들 것입니다. 겉에서 볼 때 받아들임은 수동적인 상태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 그 미묘한 에너지 파동이 의식이며 그 의식이 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방식 중 하나가 저항하지 않고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항복은 받아들임이 한 측면이고요. 만약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길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정말로 책임져야 할 유일한 것, 또한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의식 상태인 것이죠. 자신의 의식 상태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삶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실제로 즐겁게 할 때 저항하지 않고 항복함으로써 오는 평화는 살아있음이 느낌으로 바뀌는데요. 즐거움은 깨어있는 행동이 두 번째 방식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힘으로써 즐거움이 결핍감을 대체할 것입니다. 결핍감은 자신이 모든 창조의 배후에 있는 힘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된 조각이라는 에고의 망상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즐거움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그 창조적인 힘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과거나 미래 대신 현재의 순간을 삶의 중심점으로 삼을 때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능력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이죠. 즐거움은 순수한 있음이 역동적인 측면인데요. 우주의 창조적 힘이 자신을 의식할 때 그것은 기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마침내 즐겁게 할 수 있게 되기 위해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이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 속에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삶을 시작하기 위해 기다리기를 하는 것은 무의식 상태의 가장 공통된 망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일을 이미 즐겁게 하고 있을 때 외부 차원에서의 확장과 긍정적인 변화가 당신 삶 속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클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이것 또는 저것을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이해인데요. 그 말은 기쁨이 당신이 하는 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당신이 하는 일로부터 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당신이 하는 일 속으로 흘러들어가며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자신이 하는 일로부터 온다는 오해는 정상적이지만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해에서부터 기쁨이 어떤 행위나 사물 같은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때 당신은 세상이 당신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상이 그들에게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는 일과 기쁨의 상태는 그 행위를 할 때 그리고 그 행위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닐 때 그것이 어떤 일이든 즐거울 것입니다. 사실 즐거움은 당신이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강한 살아있음이 느낌인 것입니다. 그 살아있음은 당신 자신과 하나인 거죠. 그러므로 당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은 실제로는 순수한 있음의 기쁨을 역동적인 측면에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즐겁게 하는 모든 일은 당신을 모든 창조의 배후에 있는 힘과 연결해 줄 것입니다. 신이 하는 일 속에 온전히 존재하고 그 활동들 배후에 있는 내면에 깨어있음, 살아있는 고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행동을 자각하면서 하면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지루하지도 짜증스럽지도 않으며 실제로 즐거워할 만한 일이 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외부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내면이 의식 차원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행하고 있는 일 속에서 순수한 있음이 기쁨을 발견하는 일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삶에 의미가 빠져 있다고 느끼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지루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의식 차원을 아직 당신이 삶 속으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직 당신 삶이 주된 목표가 아닌 거죠. 순수한 있음이 기쁨은 의식이 깨어있는 기쁨입니다. 그때 깨어있는 의식은 에고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당신 삶을 운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온 행동에 의식이 힘이 실려 자연스럽게 더 큰 무엇인가로 확장됨을 발견할 것입니다. 창조적인 행위를 통해 많은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를 통해 무엇인가를 달성하거나 무엇인가 되려는 바람 없이 단순히 자신들이 가장 즐겁게 하는 일을 할 뿐이죠. 그들은 음악가, 작가, 교사, 건축가일 수도 있고 깨인 의식을 가진 사업체를 만들어내려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몇 년 동안은 미미할지 모르지만 갑자기 혹은 서서히 강력한 창조적인 힘의 물결이 그들이 하는 일 속으로 흘러들어 마침내는 그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 이상으로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가 닿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일에는 즐거움의 강렬함이 더해져서 일반 사람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창조성이 따라올 것입니다. 깨어남이라는 내면적인 목적에 변함없이 충실한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창조적 표현이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자신의 외부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그때부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에 나갈 것입니다. 그 목표와 비전은 대개 그들이 지금까지 작은 규모로 즐겁게 해온 것과 어떤 식으로든 다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곳이 깨어있는 행동이 세 번째 방식인 열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열정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깊은 즐거움을 느낌과 동시에 목표와 비전의 요소가 더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는 일이 즐거움에 목표가 더해지면 에너지장 또는 진동주파수가 변화를 하는데요. 즐거움에 우리가 구조적 긴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더해져서 열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달리 열정은 에너지 진동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우주의 창조적 힘과 공명을 합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이 열정이 없이는 어떤 위대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그것이 목표와 비전과 결합하면 열정이 생겨날 것입니다. 목표가 있다 해도 관심이 초점은 현재 순간에 하고 있는 일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주적 목적과의 연결에서 이탈하게 되기 때문이죠. 목표는 반드시 역동적이어야 하는데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을 통해 다른 인간 존재들뿐만 아니라 전체와 연결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향해야만 합니다. 유명한 배우나 작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보는 대신
자신이 작품을 통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활동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깊어지게 하는가를 느껴야 하는 거고요. 또한 자신은 하나의 문이며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모든 생명이 원천에서 나온 에너지가 그 문을 통해 모두를 위해 흘러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와 비전이 자기 자신 안에서, 즉 마음과 느낌 차원에서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상상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열정은 마음속 청사진을 물질 차원으로 옮기는 힘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상황에 영향을 준 불행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어떤 주어진 순간에도 자신이 내면 상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 이 순간이 소중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깨어남으로 창조적인 힘을 갖고 순수한 있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재 이 순간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직 행위와 미래의 차원에서만 의미를 계속 추구할 것입니다. 설령 어떤 의미와 만족을 발견한다 해도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소멸되거나 속임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언젠가는 시간과 함께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시간 차원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의미들은 어떤 것이든 단지 상대적이고 일시적으로만 진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삶에 의미를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당신의 말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당신의 삶에 의미를 준다면 당신의 삶이 계속 의미 있는 것이 되고 스스로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당신보다 상황이 나빠지는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일에 뛰어나거나 승리하거나 성공하려는 욕망이 당신에게 의미를 준다면 결코 승리하지 못하거나 어느 날 연속적인 성공이 막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상상이나 기억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당신의 삶에 무미건조한 의미만을 가져다주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장소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이 의미가 있는 것은 다른 수백, 수천만 명이 실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삶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실패가 필요하게 됩니다. 타인을 돕는 것, 아이를 키우는 것, 어떤 분야에서든 뛰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러한 일들은 그들이 중요한 외부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외부적인 목적만으로는 언제나 상대적이고 불안정하며 일시적입니다. 그러한 활동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활동을 내면의 주된 목적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더 깊은 의미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된 목적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목적을 찾아낸다 해도 설령 그것이 지상에 낙원을 건설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에고의 일이 되거나 아니면 시간과 함께 파괴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것은
당신을 고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의도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라는 격언은 이 진리를 가리킵니다. 바꿔 말해 목적이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그것들이 나오는 곳인 의식 상태가 먼저입니다. 당신이 주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새로운 현실, 새로운 지구를 건설하기 위한 토대를 놓습니다. 일단 그 토대가 놓이면 당신이 외부적인 목적은 영적인 힘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과 알아차림이 분리, 그것이 당신의 주된 목적의 핵심이며 그것은 시간이 무효화를 통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약속을 정하거나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 실질적인 목적을 위한 시간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시계의 시간이 아니라 심리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시간이란 삶의 충만함을 발견할 수도 없는 미래에서 찾으려 하고 그것에 접속하는 유일한 지점인 현재의 순간을 무시하는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습관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을 삶이 주된 목적으로 바라볼 때 당신은 시간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나큰 힘을 불어넣는데요. 자신이 하는 일 속에서 시간을 무효화시킬 때 당신의 내면적 목적과 외부적인 목적이 존재와 행위가 연결됩니다. 시간을 무효화시킬 때 당신은 에고를 무효화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무엇을 하든 당신은 특별히 잘하게 될 것입니다. 행위 그 자체에 온 관심이 초점이 모아지기 때문이죠. 그때 당신의 행위는 의식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이미 외부적인 목적이 지배적이 되어 내면적인 목적을 시야에서 놓쳐버린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은 내가 앞으로도 아무 의미도 없는 사소한 일에 붙잡혀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일 겁니다. 큰 것은 작은 것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데서 나옵니다. 저마다의 삶은 실제로 작은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것은 머리의 추상적 개념이고 에고가 가장 좋아하는 환상입니다. 그러나 큰 것의 기초는 큰 것을 추구하는 대신 현재 순간이 작은 것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순간은 언제나 단순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언제나 작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가장 큰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원자처럼 그것은 가장 작은 것이지만 무한한 힘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오직 자신을 현재의 순간에 맞출 때만 당신은 그 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그때 그 힘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다가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부정적 성향은 그 힘으로부터 당신을 단절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저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무엇인가에 맞서 싸우면서 자신이 다시금 혼자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불안, 스트레스, 부정적 성향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당신이 현재의 순간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현재의 순간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된 목적을 잊은 것이죠. 한 가지 작은 실수, 한 가지 잘못된 인식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창조합니다. 현재의 순간을 통해서만 당신은 생명 그 자체의 힘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인간은 우주 진화 속의 지성과 연결될 때 더 높고 경이로운 차원에서 그 똑같은 충동을 표현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적인 목적의 진실함으로써 삶에 진실해야 합니다.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고 그것을 통해
당신이 하는 일들 속에 온전히 존재할 때 당신의 행위에는 영적인 힘이 충만해집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하는 일 자체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어떻게 하는가만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주된 목적은 이제 당신이 일 속으로 의식이 흘러들게 하는 것입니다. 2차적인 목적은 그 행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무엇입니다.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든 상대방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개인으로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장으로서 깨어있는 현존으로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애초의 이유, 즉 물건 사고팔기와 정보 교류 등은 2차적인 것이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알아차림의 장, 그것이 만남과 교류의 첫째 목적이 되는 거죠. 그 알아차림의 공간이 당신들이 나누는 대화보다 더 중요하고 물질적인 대상이나 생각의 대상보다 더 중요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의 일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차원에서 당신이 할 필요가 있는 일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순수한 있음의 차원을 알고 그것이 주된 것이 되었을 때 행동은 더 쉬워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인간 존재들 사이에 그 알아차림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진정한 성공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당신에게 성공이란 당신이 하려고 마음먹은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공은 승리이며 인정받고 풍요를 획득하는 것이 모든 성공이 첫째 요소라고 세상은 말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혹은 그 일부는 성공이 부산물이지 성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에 대한 개념은 당신이 하는 일의 결과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공은 힘든 노력과 행운, 굳은 의지와 재능 또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 있는 것이 합쳐진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일 수는 있지만 성공의 본질은 아닙니다. 세상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당신이 미래에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지금 성공하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순간의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당신이 하는 일 속에 그것이 아무리 단순한 행위일지라도 하나의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깊이가 있다는 것은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이고요. 깊이를 가지려면 이 순간의 존재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가가 2년 동안 스트레스와 긴장을 힘들게 견뎌 마침내 잘 팔리는 상품이나 일의 결과를 갖게 되고 돈도 벌게 됩니다. 이것은 성공인가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그는 2년 동안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지구도 부정적인 에너지로 오염을 시켰습니다.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으며 만난 적도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런 행동의 배후에 있는 무의식적인 가정은 성공은 미래의 일이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과 수단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 수단이 인간이 행복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거기에 도달하는 행복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것이 행동에 의해 이미 오염이 되었다면 미래의 더 많은 불행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은 업을 쌓는 행위로 불행을 무의식적으로 지속시킵니다. 당신이 이미 알듯이 당신의 2차적인 목적 또는 외부적인 목적은 시간의 차원에 놓여있는 반면에 당신의 주된 목적은 지금과 분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시간의 무효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삶 전체의 여행이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에 내딛는 발걸음으로 이루어짐을 깨닫는 일입니다. 언제나 이 한 걸음만이 존재하며 그것에 완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이 한 걸음이 가장 중요하며 목적지는 2차적인 것이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당신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만나는가는 이 한 걸음이 성질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미래가 당신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지금이 의식 상태에 달려 있는 거죠. 행위의 시간을 초월한 순수한 있음이 깊이가 스며들 때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순수한 있음이 행위 속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한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 있지 않는 한 당신은 무엇을 하든 그 일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을 것입니다. 또한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생각 속에서도 자신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외부적인 목적은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어떤 외부적인 목적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함께 변화하며 그러다가 다른 목적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깨어남이라는 내면적인 목적에 충실하는 것이나 삶의 외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또한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이 과거와 갑작스럽게 혹은 서서히 결별할 것입니다. 1. 생활환경, 관계, 모든 것이 심오한 변화를 겪습니다. 그 중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도 있습니다. 고뇌스러운 결정이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깨달음과 자각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해 하고 말입니다. 그 결정은 말하자면 이미 정해진 상태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알아차림을 통해서 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정신병원 같은 작업 환경이나 삶의 환경으로부터 걸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부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찾아보기 전에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이 깨어있는 의식에 어울리는 일일까 발견하기 전에 무엇이 옳지 않은지, 무엇이 더 이상 잘 되지 않는지, 무엇이 당신의 내면적인 목적과 어울리지 않는지 발견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종류의 변화들은 외부로부터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기회와 확장을 가져다 줄 겁니다. 오랫동안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나 갈등이 사라집니다. 친구들은 당신과 함께 이 내적 변화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당신이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갈지도 모릅니다. 어떤 관계들은 끝나고 또 어떤 관계는 깊어질 것입니다. 하던 일을 그만둘 수도 있고 자신의 일터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당신을 떠나거나 새로운 차원의 관계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은 표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삶에 새로운 무엇인가가 나타날 공간이 만들어졌음을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기간도 있을 거예요. 삶을 움직이는 것이 에고가 아니게 되면서
외부적인 안정에 대한 심리적 욕구도 줄어듭니다. 당신은 불확실성과 함께 살 수 있고 그것을 즐기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편안해지면 삶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당신이 하는 일이 지배적인 요소가 아니게 되고 변화를 시작하기 위한 행동이 그것에 더 이상 방해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타키투스는 안정을 위한 욕망은 모든 위대하고 고귀한 진취적인 일에 저항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받아들이면 그것은 더욱 커진 살아있음, 깨어있음, 그리고 창조적인 힘으로 바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